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만나볼 분은 리틀 캣, 네, 김대용 대표님인데요. 올해 CS 혁신상을 또 받았다고 하셔서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화가 좀 많죠, 아, 네. 대표님. 아, 올해 뭐좀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그 소식을 다 얘기하기 전에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어떠세요, 요즘에? 다른 대표님들도 힘들다시피 저희도 많이 힘들죠. 아, 그래요? 네. 네, 좋은 소식도 있고, 네, 힘든 소식도 있고, 네. 네, 좋은 것만 얘기하면은 네, 안될것 같은. 왜냐면 이제 오랜만에 뵀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기가 좋은 쪽으로 가서 그러신지, 아니, 얼굴이 되게 편해 보이세요, 진짜로. 한 아닌가요? 달 전만 하더라도, 예, 안 그랬어요? 네. 이제 초월한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예. 집에서도 초월을 하셨나요? 예, 와이프 많이 내려놨죠. 뭐 스타트업 대표는 뭐다 똑같으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아, 리트켓이란 회사? 이 리트켓은 이름이 또 의미가 있나요? 아, 예, 그, 제가 원래 디자이너 출신인데, 네, 알아요. 그, 해외 시장에서 기술로 오리지널을 하는 것보다 네. 감성, 애플처럼 감성적인 오리지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성의 키워드를 뭘로 할까? 기술이야 뭐다 따라오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창업 당시에 그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그 라이센스가 70년이 딱 넘으면서 락이 풀렸어요. 라이센스가. 그래서 저거다. 글로벌 시장 공략용 감성은 저거다 해서 어린 왕자 더 리틀 프린스를 모티브로 해서 더 리틀 캣이라는 세계관을 만들고 네이밍 그리고 제품도 이제 어린 왕자의 요소들 각색해서 만든 그렇게 저기 됐습니다. 어, 네. 고양이가 또 보이네요. 아, 디자이너 맞아. 그때 디자이너 출신이라고 경찰 방패의 디자인도 하고 지금 타시고 계시는 KTX 승차권도 제가 네, 아, 디자인하고. 진짜요? 네. 와. 근데 예, 다들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업계의 한계입니다. 지금 갤럭시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는 거랑 비슷합니다. 왜 그렇지? 문화 같아요. 해외는 이거 어떤 디자이너 디자인 작품이다라고 좀 이렇게 PR을 해주는 반면 국내는 네. 올레드 TV 누가 디자인한지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직접 만든 거죠. 이거 내가 만든 그러면, 거야! 하고. 아, 디자인도 대표님 다 하신 거예요? 그럼요. 아, 오, 제품 디자인인데 그걸. 그쵸. 리트켓은 그럼 어떤 회사인지? 아, 예. 네. 반려동물 전용 IoT 디바이스를 생산하고요. 네. 왜 IoT 디바이스를 생산했냐면, 동물을 저도 키우지만, 얘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뭐 과거에 이렇게 뭐 통역기 같은 것도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퍼니하지, 이렇게 통역은 실제로는 안 그쵸.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저도 응급실에 애를 데려갔는데, 와, 진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품종이나, 하다못해 얘가 언제 밥을 먹었는지도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중성화했다. 품종은 뭐다? 몇 살이다? 이 정도밖에 아무것도 말을 못하는 저 자신한테 좀 많이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지만, 데이터로 얘네들이랑 소통할 수 있겠다. 만약에 얘네들이 오늘 언제 밥을 먹었는지 내가 기록을 해놔, 자동 기록 장치가 있었다면 응급상이 뭐 얘기를 했을 텐데, 그래서 IoT 장비로 반려동물 용품을 만들었던 이유가 얘네들 데이터 수집해서 최소한 이머전시 상황에서 소통 좀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번 주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이제 피드백이 왔어요. 어떤 데이터죠? 원래 저희가 이제 고양이용 인바디인 그 임펫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번에 CES 혁신상 받은. 그래서 이제 베타 테스트 하고 있는데 뚱냥인데 체성분이 되게 낮게 나왔어요. 마른 체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베타 테스트 하시는 분은 계속 측정이 안 된다. 왜냐면 저희가 앱으로 다 그런 블록 시켜놨거든요. 왜냐면 불일치하니까. 근데 저희 DB는 다 보이잖아요. 저희가 만든 거니까. 근데 정상적인 측정이에요. 근데 수치는 이상하고. 근데
이게 계속 일관되게 측정이 되는 걸 보고는 이거 뭐가 있다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런칭하는 1.0 앱에서는 AI가 없어요. 근데 2.0 앱은 이미 만들었죠. 오픈은 안 했지만 2.0 앱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돌려봤더니 이거 비만이나 그 당뇨가 의심된다. 그래서 측정의 일관성이 쭉 유지가 됐다는 것 때문에 조속히 병원을 가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알림을 주고 했는데 진짜로 당뇨로 진단이 나왔어요. 이게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쵸. 나중에 이제 원래 그럴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왜냐면 저희가 AI를 만들기도 했지만 어떤 수치가 당뇨인 수치인지는 저희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내부적으로도 너무 고무적이고, 야, 한명 살렸다. 한 명은 아니지. 한 마리 살렸다. 그것도 있고, 그 베타 테스트 하신 분도 뭐 깜짝 놀래기도 하고, 왜냐면 고양이가 원래 침묵의 동물이거든요. 죽기 직전 아니면 아픈 걸 표현을 안 해서.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창업에 그 의미 있게 데이터가 나왔다. 원래 창업 취지가 많이 산 케이스. 그래서 캣티를 IoT 캣티를 했을 때보다 그 성취감은 바이어한테 수출한 것보다 더 컸어요. 진짜 와 살렸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이런 반려동물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 당뇨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있긴 있지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는 기존에는 없죠. 사례가 없었던 왜 거죠. 없었죠? 그리고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체성분을 측정하려면은 CT 촬영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한번 촬영하는데 한 100만 원 하거든요. 100에 일반인이 하면 한 130만 원 하고, 저희랑 협약돼 있는 데서 하면은 한 70만 원 정도 하고. 왜 이렇게 비싸요? 원래 비싸요. 사람도 그 정도 아니, 가격이에요. 같은 그러니까요. 기계예요. 사람 쓰는 CT 기계랑 동물 쓰는 CT 기계랑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촬영 비용이 비싸고, 우리는 이제 사람은 의료보험이 돼서 좀싼 거고, 그 친구들은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 반려동물용 CT를 한번 혁신을 가능할까요? 저희 제품이 CT 촬영 대비 정확도가 96% 나오거든요. 저희 거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사실 이제 이제 이거 반려동물 키운다는 게 되게 부담도 되잖아요. 예. 무섭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캣휠은 어떻게 비즈니스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해외 수출만 하고 수출만? 있고요. 예, 국내는 안 팔고 있어요. 아예. 예, 원료는 났는데 문의는 와요, 꾸준히. 그리고 이제 렌탈 하자라는 데도 있는데, 지금 임팻에 에너지를 쏟고 있어가지고 다 그냥 전사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자. 예전에 기억나요. 그때 인터뷰 판교에서 할 때, 아, 캣휠 금으로 제작해서 저기 두바이 왕족이 이렇게 오더 왔었다고. 그래서 많이 팔았죠. 그리고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그 아부다비인가요? 두바이 이렇게 전시돼서 파는 네, 것도 두바이 타워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대단하시다. 일단 뭐 기업에 대한 거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이 임팻. 네, 고양이용 인바디. 그죠? 임팻에 대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임팻은 처음에 제가 이제 캣휠 다음으로 했던 이제 기획했던 제품인데, 가장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제 체성분을 측정해서 얘네 데일리 데이터를 모아야겠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게 있었어요. 고양이가 그 스트레스 받지 않고 측정을 해야겠다. 이제 뭐가 있냐면, 고양이들이 이제 뱀이랑 막 싸우잖아요. 그때 걔네들 뭐 보면서 싸우진 않아요. 털로 인지를 하거든요, 상황을. 그래요? 털이랑 수염이랑 이두 가지로. 수염이 안테나고 실제 안테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대기를 털로 인지하는데, 그래서 목걸이 이렇게 장착한 고양이들이 민감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체성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패치를 붙일까, 목걸이를 할까 막 이렇게 했는데, 야, 스트레스 주지 말자, 우린 집사다.
이 친구들의 집사기 때문에 어디 감히 집사가 고양이의 심기를 건드리냐. 그래서 비침습적 방식과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발바닥밖에 없더라고요. 측정할 게.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께서 말잘 듣는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냥 밥 먹을 밥 먹을 때만 때지. 유일하게 밥 먹을 때, 잠잘 때. 그래서 밥 먹을 때 하는데 이제 국내 인바디사 측정도 사람도 뭐 경험 있으시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고양이님들께 야, 한 5초만 가만히 있어봐 이런 게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로 측정할 수 있는. 개발하겠다. 네, 그래서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일 측정하자. 매일 그래 정확하니까.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 친구들의 데일리로 쌓는 거니까 뭐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얘가 뭐가 먹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욕구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만들게 됐죠. 그럼 반려동물 인바디 그러니까 어떤 걸 측정하고 그 데이터는 어떤 게 활용이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 인바디사에서 우리도 이제 측정하듯이 체수분 먼저 채소분 측정하는 단백질, 골밀도, 피하 지방, 내장 지방, 뭐 아니면은 BMI 뭐 이런 몸무게 이런 것들 한 8가지 정도가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건 사료였어요, 사료. 사료.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키튼 사료라고 해서 새끼 때 먹이는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 종류도 그렇게 나눠져요. 키튼 사료. 그러면은 키튼 사료 먹이면 돼요 하면은 키튼 사료가 한 몇천 가지 돼요. 그 중에 하나 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료도 키튼 사료도 좀 다르지 않나요? 엄청 달라요. 그래서 이 키튼 사료 중에 내 아이랑 맞는 걸 어떻게 찾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체성분 측정기를 만든 거였고 그렇게 측정을 해서 얘한테 맞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게 얘한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글루텐이나 아니면은 섬유질 함량이 더 높은 게 좋은 건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게 됐었죠. 시장 반응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뜨겁죠. 근데 그죠?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는 맞춤 사료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맞춤 사료가 이제 일반 그 용어처럼 이제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맞춤 사료 서비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미 그걸 뭐라고 선입견이 하냐? 있나? 아니 이제 만들어져버렸죠. 그 선입견이 누구나 다 하는 비즈니스 아니야? 왜냐면 다른 데서는 이제 그 차트로 하시거나 아니면 뭐그 수의사분들이 이렇게 하시거나 하는데 차트라고 하면 어떤 식인 거죠? 그 의료 차트. 의료 근데 의료 차트. 차트 한번 만드는 게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뭐피 검사한 것도 뭐 비싸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맞춤 사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냥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저희도 마케팅 하는데 맞춤 사료 서비스 하면은 기존에도 있는 건데 그럼 니네도 하는 거네 이런 거지. 체성분 베이스로 한다고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해외 시장은 바로 알아먹고 바로 사료 업체가 컨택도 들어오고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는 아직 판매는 안 하고 해외만. 해외 기존에 지금 초도 생산부는 바이어들한테 먼저 다 나갔고요. 그래서 발주 받았고 한 3개국 지금 이제 나가기로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수출하는 국가는 어디? 지금 3개국 확정된 데는 뭐 태국이랑 홍콩이랑 일본 세 군데가 확정이 됐고요. 다른 데는 좀더 협의하고 있어요. 영국이랑 독일, 프랑스, 미국은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프랑스 얘기하셨던 기억난다. 기억나죠? 프랑스가 고향이 또 진심인 그러니까, 나라라서 그때 정말 한창, 문의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쪽은 아마 반응이 되게 좋을 것 다음 달에 또 들어갑니다. 프랑스. 같아요. 가세요? 비바테크 가요? 창진원? 아니면 어떻게 가세요? 케이스타 아라비아? 그냥 저희 가요.
아, 따로?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담당을 안 해간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담당 직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했을 겁니다. 아, 왜냐면 저희가 갈 수도 있고, 부스로 갑니다, 부스. 예, 갈 참조원 수도 같아요. 있고, 그다음에 저기 현재 있는 미디어랑 뭐 콜라보를 할 수도 있어서 한번 또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보면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이 있는 시장은 다 타겟인데 뭐 나름대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타겟 시장의 또 비즈니스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뭐 북미 이름은 시장에 거론하셔도 돼요. 뭐 북미 시장에 뭐 이런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오히려 지금은 이제 네슬레 퓨리나랑은 이미 POC를 하고 있었고 네 걔네들이 먼저 연락이 와서 네 하고 있었고 지금 오래하네요. 예 정말 오래돼요. 그냥 막 매일 한번 보내면 한 달에 한 제가 번몇년 전에 리턴 들은 것 같은데. 한지는 딱 1년 8개월 됐습니다. 예, 1년 8개월 됐구나. 걔네들한테 사료 레시피 받은 것도 한 1년 됐고요. 그래서 아, 얘 진심이다 이런 고급 정보를 주길래 그래서 했는데 속도는 정말 원 없이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거북이처럼 느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이제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공들이고 있는 거는 원격 의료 업체들이에요. 원격 의료 업체랑 보험사들.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가 이제 불가능한 나라인데 미국은 지금 완전 춘추전국 시대여가지고 핫합니다. 원격 의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반려동물도 네, 반려동물 원격 의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안 돼요? 반려동물도? 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축산 이렇게 전염병도라도 원격 의료를 못 해요, 우리나라. 수의사가 그 근처까지 가야 돼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약간 뭐 반려동물을 떠나서 이제 그냥 의료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것도 안 되게 이렇게 맞습니다. 예, 하는 것 같은데요. 아, 북미 시장. 그래서 지금 북미 시장에서 원격 의료 시장은 그 메이저 기업들이 이제 들어 참전하면서 원래 이렇게 월 구독제로 돼 있거든요. 근데 구독료도 엄청 싸졌고요. 한 10배 싸졌어요. 펩코가 시장 점유율 1위 하거든요. 리테일 샵에서. 근데 펩코가 이제 참전하면서 펩코가 월 20달러로 무제한 상담을 풀어버렸어요. 원래 보통 무제한 상담하면 100달러 이상 냈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한이고 그랬는데 시장을 그냥 다 선정하려고. 페코하고도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요, 펩코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몇 군데 매팅을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군데는 마즈. 맞지. 로얄 캐니도 마즈 소속이고 인수했어요. 프랑스 사료 회사도. 그래서 걔네들도 원격 의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펫테크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패코나 마즈나 뭐를 다 만나야 할 대상이네. 네, 하고 있고. 연락하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미국 에이전시랑도 계약을 했고요. 미국 에이전시에서 이제 다 저희 대신 미팅을 할것 같아요. 5월부터 움직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은 해외 쪽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얘기해서 타겟하고 뭐 비즈니스 대상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해외 어디 뭐 가시는 일정도 아까 비바테크 말고도 또 있으세요? 뭐 전시회라든지 뭐 인터주 독일 아 전시가 인터주 다음 주부터예요. 거기 가세요? 아니요, 저는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이 가고 비바는 제가 가고 비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이랑도 지금 얘기가 좀 나눠지고 있어서 중국의 메이저 사업 제가 중국 잘 몰라요. 겁나기도 하고 근데 중국 진출을 한다면 메이저랑 하고 싶었는데 메이저사에서 연락이 와서 정말 크더라고요. 규모가 중국의 B2B랑 B2C 토탈로 하면 시장 점유율 70%예요. 거의 뭐 독점이네요. 독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나한테? 그래서 다다음 7월 10일인가? 아니 5월 10일인가?
보기로 해서 미팅할 것 같아요. 올해 뭐좀 좋은 성과들 좀 있다고. 예. 일본 통신사도 몇번 왔다 갔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미팅하고 왔죠. 오늘도? 네, 오늘은 이제 다른 통신사. 전에는 2등,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예, 전에는 이제 두 번, 말했으니까, 예, 두 번째로 큰 회사였고, 오늘은 첫 번째로 큰 회사가 이제 미팅했었고요. 연락이 왔어요? 예, 거기도? 거기는 이제 WIS에서 미팅을 했었고, 찾아왔었고, 저희 비즈니스 대부분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통장에 돈 들어온 거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뭐 일단은 뭐 얘기하신 내용에서 여러 가지 뭐 플랜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냥 뭐 간단히 한번 뭐 향후 계획 그다음에 이제 뭐한 말씀 간단하게 예, 지금 저희 아까 잠깐 그 당뇨 수치 측정했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임상을 별도로 좀 진행을 하자. 너무 고무적이어서 그거랑 그거 좀더 빌드업 시키는 게 지금 궤도 중에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고양이 전용인데 강아지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좀 어려워요. 고양이보다 훨씬 어려워서. 근데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내부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AI 그 집사를 만들어놨었는데 그거 고도화하는 거. 그래서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개 카테고리로 지금 고도화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최근에 이번 달에 고용도 3명을 했어요. AI 관련 인력들로. 그래서 이제 더 힘을 그쪽에 실으려고. 근데 또 우연찮게 또 이런 그 케이스가 레포팅 되면서 잘 뽑았다. 딱 왜냐면 필요할 때. 네,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이런 데이터가 채용에 빛을 발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전문가들도 AI 전문가들인데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AI가 되게 이렇게 그 사람들 말이에요. 되게 뜬구름인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물이 바로 연결되니까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BM 좀더 고도화하는 거, 그리고 지금 조금 일본이랑 미국 파트너사들 좀더 확대하는 거. 투자도 받아야 하는데 일단 내실을 좀더 다진 다음에 투자를 좀 받아야 할것 받으시려고요? 같습니다. 네, 받아야죠. 몸값 좀 올린 다음에. 이제 그럴 때가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짧지만 또 그래도 오랜만에 뵙고, 리틀캣에, 뭐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아이콘으로,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게 느껴지고요. 뭐 메이저 이런 페테크 쪽 기업들도 아마 되게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계획들 다 하여튼 구체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시고 손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요? 네.